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큐렉소. 큐렉소. 14,000원에 10%입니다. 14,000원에 10%? 네. 네. 딱 반토막 났는데, 추가 매수를 좀 요즘 한 7,000원대에서 그걸 좀 상당히 못 묻는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지금 주가가 14,000원에서 딱, 진짜 절반 반, 네. 딱 50%가 떨어졌네요. 네. 근데요. 큐렉소는 예. 그때 매수를 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거기 뭐 의료용 로봇 할 뭐 쪽에서 이제 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큐렉소도 그렇지만 의료용 로봇 관련주 있죠. 뭐 의료 예. AI, 의료 로봇 이 관련주들이 예. 2023년도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밀렸어요. 예.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제 이슈가 됐었고 이제 수급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용 로봇 쪽은 성장 사업이에요. 그건 맞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접목될 수 있는 그 영역은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의료용 로봇 성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실적이 따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실적도 지금 손실을 계속 이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이제 실적이 눈앞에 계속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예. 많이 올라갈수록 거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빠질 때 정말 많이 빠져요. 오를 때는 그만큼도 많이 올라가지만 큐렉소도 지금 이제 하락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아직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락한다면 이제 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올라간 만큼 많이 누르는 거예요. 또 많이 누른 만큼 옆으로 또 횡보하는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빠질 때 사면 안 돼요. 빠지고 있는 중간에 사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빠져주고 그다음에 지금 예전에 큐렉소 주가를 보면은 빠진 다음에 옆으로 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갔죠. 네. 그렇죠? 이때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치고 여기서도 이제 잠깐 보면은 여기서도 쭉 치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밀린 거예요. 밀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 이 기간이 이제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횡보하는 어떤 이제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차라리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큐렉소는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좀 지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아직 5개월을 넘겨야겠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개월은 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이제 오히려 하락이 잡히고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은데 제가 보는 가격은 최소한 9,000원은 넘어가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떨어졌을 때보다는 9,800원요? 9,000원. 얼마요? 네, 9,000원 가격은 9천 확실하게 넘어가 줬을 때 그때 아마 거래가 정도면. 들어올 거예요. 차라리 그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때 타이밍을 보고 매수하시고 뭐 추가 매수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수 단가가 높긴 하지만 한 5% 정도만 매수해도 단가는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 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